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두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곳에도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두 영적 존재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와 관계가 있냐?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내 안에서 땅 따먹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마귀는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마귀가 뺏어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나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영적인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육에 의해서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서 권세가 있어서 그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절대 음란을 행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고 한 사람은 의의 옷을 입고 음란과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처럼 음란을 행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느냐? 바로 마귀 왕국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왕국 속에 살고 있으니까 늘 마귀에게 그냥 잡혀먹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룩함을 입는 그날까지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것을 율법 아래에 놓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준 법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바로 육신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육체의 예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이상은 율법의 아래 매여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육체 것이 나로 하여금 항상 생각하게 하니까 항상 육체가 피곤해. 그렇죠? 제가 여기 피곤해요. 눈이 크게 떠지지도 않아요. 피곤해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가지고 말을 잘하죠. 주님이 붙잡아주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기운 없고 약한데 단상에서 말씀 전할 때만큼은 쌩쌩하시대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잡아주니까. 늘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실제로요 몸이 정말 천근만큼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 그랬는지 반짝해가지고 딱 서서 주님 안에서 그거를 맛봐요. 천국 안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맛을 우리는 몸으로 다 느끼게 해주시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붙잡으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살려요. 순간순간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걱정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진리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말해서 굶으면 죽을 거야. 굶으면 죽는 거 맞잖아요. 진리죠. 나는 잠을 안 자면 내일 쓰러질 거야. 진리 같아요. 그런데 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미국 신학교를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아니, 나 영어 못하는데 주님. 어떻게 미국 신학교를 들어가요? 가서 영어로 강의 들어야 되고 영어로 리포트 써야 되고 영어로 시험 봐야 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왜 내가 꼭 미국 신학교를 가야 돼요? 한국 신학교들도 많은데 아니래요. 신학교 가려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런 사람은 신학교 가라는 것도 그런데 미국 신학교를 가라 그래. 울면서 갔어요. 거기다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거길 가래요.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그 희한하게 그 돈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등록을 하고 일주일 후면 돈을 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돈을 생각지도 않게 사람을 통해서 주셔서 제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영어를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요. 첫 강의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울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들리지도 않는데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하냐고 막 징징대고 울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떡하겠어요. 막 책을 일단은 예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사전 찾아가면서. 제가 그래서 3년 제가 신학교 공부 끝난 게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 신학교 3년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가르쳤냐면 진실됨과 정직함. 진실됨과 정직함,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걸 경험했어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겠어요? 예습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이제 조금 알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조금 알아듣겠는데 완전하게 알아듣는 게 아니죠. 조금 알아듣는 거지. 그런데 조금 알아듣는데 이해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알아들어도. 그래가지고 이걸 막 쓰면은 같이 한국분 영어 잘하신 분하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팀워크로 숙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강의를 잘 알아듣는데요. 참 놀란 거죠. 조금 알아듣는데 아 이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러고 이렇게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공부를 하면 딸딸딸딸 외워야죠. 영어 문장을 못 만드니까 그냥 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딸딸 외워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진을 찍게 하셔요. 영어로 사진 찍는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이렇게 읽으면 뭐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어느 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있어. 그렇게 탁 사진이 내 안에 사진 찍혔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순간에 그 사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거기에 글씨들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봤어요. 제가 제 노력으로 뭔가를 막 외워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는 생각이 안 나요.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런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이건가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요 그렇게 사진 찍혀가지고 생각이 떠올라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는 숙제 같은 거 내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으면 책을 막 이만한 거를 몇 책을 읽고 한 리콰이어먼트 북이 한 10개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개 책을 다 읽고 리포트를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주님 나는요 이거를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읽으려면은 몇 날 며칠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읽어. 그리고 그냥 넘겨. 왜냐하면 다 봤다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읽고 앞에는 좀 자세히 사진 찾아 읽고 맨 끝에 또 사진 찾아 읽고 그러고는 중간에 그냥 대강 읽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에 관계되어지는 내용이 들은 데는요. 요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책 중에서 걔만 눈에 혹 떠올라요. 그리고 그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필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제 접어놔. 그리고 또 들어가.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잘 연결을 시켜서 짜짓기를 해가지고 숙제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페이퍼 다시 돌려봤잖아요. 그러면 A+, excelle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읽어봐도 야 이렇게 잘 썼냐? 제가 신학교 공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3년을 했어도 제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도 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선교 여행 가래요. 가서 영어로 강의를 하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딱 한마디 하면 통역한 동안에 다음 마디 뭐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 못하면서 제가 선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시안할 정도로 저 정말 영어 못하거든요. 그 미국에 살면서 영어 쓸 일이 없어요. 한국 사람만 상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선교지 가서 강의를 영어로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한다는 걸 나는 항상 미라클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떠올라주고요. 입이 그냥 얘기를 하게 하세요. 문장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저 그렇게 줄줄줄줄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한국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서론, 본론, 결론을 이 맺게 하시는 거 성령이 다 하시거든요. 한국말도 그렇게 하듯이 영어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경 구절은 잘 아세요. 그런데 안 믿어. 제가 증인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주님이 별의별 경험을 다 시키는데 강의한 하나 없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5일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요. 그것도 영어로 칠판에다 단어 써가면서 스펠링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그 스펠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칠판에다 쓰고 그림 그려가면서 강의를 아주 훌륭하게 5일 강의를 다 마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하면 내일 난 뭐 할지 몰라요. 근데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막 그리고 강의 시작을 딱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세요. 별의별 경험을 당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포가 생긴 거예요. 저를 보면 사람들이 겁이 없어 보인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으대요. 근데 사실은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신 있는 것도 없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라 그러면 다들 웃어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매일 기도가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매번. 매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매일 설교가 본물처럼 솟아나오는 거 전 그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걸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도 내가 만들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긴 은혜가 없고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설교를 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냥 보여요. 이게 지금 뭘 말해야 되는지를 보여요. 저 이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요. 항상 매일 아침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본문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읽어지죠. 두 번째 또 읽어요. 세 번째 읽어요. 계속 읽을수록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졌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뿜어 나오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러면 으악 하고 놀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와 하고 놀래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감히 말하는 이유가 저는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모든 행함이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입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마귀의 말에 이끌려서 말을 하느냐, 이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우리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인데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이것을 주님은 나는 너에게 거룩함을 원하니 너는 빛 가운데 거해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 안에 거해라. 하나님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으시면서 살리는 말만 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살리는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바로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은 찬송은 하나님의 영에 거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자체가 내 안에 그러면 두 가지 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같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하고는 절대 우리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래서 거룩함인 거예요. 완전히 이 어두움은 제거시키고 빛으로만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는 이 신들을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신이 뭘 하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우리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우리 안에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랬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러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해놓고 걱정 근심이 많아서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돌아섰어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화가 누구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내려라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편 78편 22절에 저들이 구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식탁을 내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변기함 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데 이걸 믿고 가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밥을 먹여주시든 물을 마시게 하시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의심한 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 아니한 거, 믿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다고. 그리고 시험했다고 말해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시험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마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 한번 로마서 8장 6절 7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기의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고 그들은 구원을 못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마귀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혼미케 하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육신의 걸 자꾸 보게 하는 그 마귀들이 역사를 하는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내 앞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 속에서 주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어디에 속하는 선택? 하나님 안의 선택, 믿음으로 거하는 선택, 아니면 정말 육신의 생각 때문에 흔들리고 혼미케 되어지고 우왕좌왕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그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주실래나 언제나 들어주실래나 그러고 있으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는 100% 응답이지만 마귀에게 속해서 기도를 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 같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결국은 타락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이 마귀의 왕국 속에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영광을 받잖아요. 밤이니까 이 등불이 환한 걸 느껴지지 환한 낮에 여기 햇빛이 쫙 쳤을 때 이거 켜놔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캄캄한 밤에 우리를 여기다가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왕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왕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소속이 정해져야 돼요. 무슨 소속? 어둠 속에 있지만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소속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육적인 생각? 이걸 따라가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니
뭘 알아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쉬지 말아야 돼요. 쉬면 바로 찾아와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 성경책 정말 안 읽어요. 솔직히 목사들도 안 읽는 사람 많아요. 제가 논문 쓰면서 목사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독도 안 하신 분이 목사님이 있으세요. 성경을. 성경을 모르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열독까지도 안 하신 목사님의 숫자가 태반이에요.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뒤지고 남이 설교하는 거 설교문 뒤지고 그래서 카피하고 그래서 설교하죠. 근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도요. 성경 안 읽으면 하루를 온전히 여러분 통과 못합니다. 매일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은 승리 못해요. 말씀을 뭐라고 에베소서의 6장에 말해요?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검으로서 뭘, 검은 뭐예요? 상대 원수를 죽이고 물리치는 데 쓰잖아요. 말씀이 이기게 하고 말씀이 잘라내고 말씀이 물리치는 거지 말씀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육적인 것들이 찾아오고 육적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혼미케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데 이걸 무엇으로 막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항상 우리한테 겁을 줘요. 뭔가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정말 크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이 아주 높은 산으로 보이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표현을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태산같이 높은 것, 내 앞에 가로막혀서 도무지 나는 저걸 뚫고 갈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믿음은 그냥 되는 거예요. 제 간증 제가 했잖아요. 전 그거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러고 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영어도 못하는데 신학교 공부해요. 또 선교 가래요.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책임지세요. 또 건강도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서 난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질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데만 보내셨어요. 공산국가 가가지고 정말 은밀한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되는 이런 데만 보내셔가지고 야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없는 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 자신감은 반대로 자신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무엇이든지 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막 기도빨이 막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막 민망스러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만 하냐 안 받을만 하냐에 따라서 한 거려.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그러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안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있고 또 내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믿음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엄포를 놓고 무섭게 하고 해도 하나님이 준 권한 안에서만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그걸 괴롭히게끔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금방 아셔야죠. 왜 사단이 이걸 날 괴롭히도록 허락을 했느냐? 나로 하여금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믿음만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려니까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한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가면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다 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배짱이 생겨가지고 또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고 또 가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가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정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내 영광을 보리라 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 하지만 그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막 겁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5일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시켜주시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 가겠어요. 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하게 하시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워넣기만 하시면 돼요. 꺼내서 쓰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상황도 다 만드시고 은혜 주는 것도 다 그분이 주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사단도 위임받은 권위로 일하는 거고 모든 천사들도 다 위임받은 것으로 일하는 거. 왜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냐. 우리도 사단이나 이 천사들이나 위임받아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주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맞는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나는 이길 수 없죠. 근데 누가 이겨요? 네. 그 말이 어디에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이기신 거 맞아요? 분명히 이기셨죠? 그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할 수 있다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만 믿는 믿음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왕국에 속한 빛에 속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되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예요. 그분이 모든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주장하게끔 그분에게 다 맡긴 사람. 그래서 주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기도를 해야 영으로 교통을 해야 알잖아요. 기도라는 거를 사람들은 되게 일방적인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한테 그냥 막 싸우치듯이 할 말 쫙 해. 그리고 바이바이 그러고 가.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내 나아갈 디렉션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기도하시고 일하셨잖아요.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인도받기 위해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 오늘 누굴 만날지까지도 가르쳐주세요. 미리 이게 또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서 음성을 못 듣겠으면 꿈으로라도 가르쳐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누굴 만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더 여러분이 깊어져서 그냥 영이 알아버리는 그 정도로 깊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그냥 알아져요. 이 사람 하나님이 나하고 붙여준 사람인지 아닌지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 나한테 와서 입의 말로 칭찬하고 막 해도 이 사람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 정도로 알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길이 알아서 가게 돼요. 부르짖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분 앞에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거기에 시간을 따져도 안 돼요. 내 시간, 내 때를 만들어서 가도 안 되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가면 나도 모르게 전쟁을 다 이기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 참 순조로운데 믿음의 삶이 순조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순조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순조롭지가 않아요.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교만했거든요. 제가 아주 자존심이 강했었어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절대 못 견뎌요. 우리 남편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자라면서 제가 딸이었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이기려는 그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팔씨름도 남자를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딱지치기도 남자를 이겨야 돼. 그래서 제가요, 여자인데도 담아치기, 딱지치기, 뭐, 봄까기, 뭐, 남자 하는 거 다 했는데, 왜 그런 걸 다 했냐? 제 재기치도 잘해요. 이기려고.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팔씨름 남자 다 이겼었어요. 지금은 힘이 약해져서 못하지만. 근데 그게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거에 상처가 돼가지고 남자를 대적하는 그런 속성이 생긴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남한테 그 지기 싫어하는 이 비교 이런 거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도 굉장히 있어서 이 우울증 같은 그 자책과 이렇게 낙심하는 이것도 아주 강한 반면에 겉으로는 또 그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람이겠죠. 겉으로는 절대 펄백해야 돼요. 절대. 그래서 외모가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갖고는 바깥을 전혀 못 나가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나갈 때 옷차림은 펄백해야 돼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은 뭐 그냥 대강 이러고 살지만요. 그래가지고 펄백해야 돼요. 외모를 볼 때 누구한테도 꼴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난 저거 다 아는데. 난 저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너는 그거 그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만족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낮은 자존감은 굉장히 또 착한 거예요. 움츠러들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그렇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제가 속은 거를 몰랐죠. 저의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인 줄은 몰랐어요. 하나도 누구하고 다툰 적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남한테 참 베풀고 그렇게 착한 일만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그 교만과 오만과 자만은 도무지 뿌리를 뽑을래도 뽑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가장 씨름한 게 뭐냐면 예수님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분명히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실래니까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남편이 되게 착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불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한동안 오랫동안 했죠. 그걸 통해서 아주 남편을 무시하고 막 미워하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다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불의와 교만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게 해서 나를 공격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힘과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너는 네 남편을 무조건 사랑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까 불쌍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이게 어떤 부딪힘이 계속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아직 아닌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서 그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부터 돼야 돼요. 모든 순간에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주장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바로 광야로 이끌었어요. 아니 해필이면 왜 지금 침례받고 올라오셨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게 하고 광야를 보내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것을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나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육적인 어떤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이 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육체의 양식에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를 먹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내 삶에 영에 속한 것과 육의 삶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존하고 있는 육과 영을 함께 갖고 있는 내가 당할 일은 이 육이 건너야 할 광야가 있고 영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믿음이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육을 생각을 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항상 영적인 걸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는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이건 찾지도 말고 왜 영적인 것을 구하는 하나님만에 속한 이 자가 되어야 이거를 능히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을 주신 이유예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산자로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뛰어내리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뛰어내리는 일 참 많이 해요. 진짜로 뛰어내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믿어드리니까 주님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하니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해놓고 안 하니까 실망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주님은 안 하셨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벌써 그 뛰어내리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겸손히 수반된 것이 믿음이에요. 나라는 의가 없어진 상태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맡겨진 게 믿음인데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이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할 때 그 시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8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무슨 시험? 밥 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한테 고기 주겠어요? 밥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실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할 때보다 그냥 맡기고 믿고 주님이 이끌리는 대로 행할 때에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물질 훈련을 하나님이 아주 되게 시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물질이 없어도 아주 자유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돈을 주머니에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저축력이 강해요. 돈을 아주 차곡차곡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하고 그걸 수없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은 꼭 남편이 갖다가 탁 다 써버려가지고 돈이 필요하대요. 꼬달래. 그리고 주면은 그 다음에 안 와요. 도로 안 와. 그리고 어디로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나는 열심히 모았는데 돈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킬 때 이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겠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돈 한 푼 없고부터 저는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필요할 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든 돈 많이 번 남편보다 제가 더 부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나한테는 돈 일불도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익게 본 게 주의 일을 하니까 그거 싫어서 그래서 돈 안 준대요. 신학교도 네가 알아서 가라. 난 너한테 돈 일불도 안 줘. 그런데 저 신학교 졸업 다 했거든요. 그거 졸업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박사 코스 해가지고 디그리 그 다음에 학위 두 개나 딸 만큼 그 돈 다 누가 줬겠어요? 남편이 안 줬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저 공부 끝날 때까지 일불도 후원 안 했어요. 성교? 한 해도 걸리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나가는데 그거 다 남편이 준 적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때 이 사람이 이제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는구나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세웠구나. 주님이 난 이거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니까 난 할 수 없이 난 순종만 하는데 꼴값 떨었다 소리 안 나게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핍박하면 자기가 아파요. 그래서 그거 반복 하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자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걸 공급한 거를 결국은 자기가 다 고백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도 도와준 게 없는데 이렇게 주님이 다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항상 필요하면 돈을 채워줘가지고 선교를 멈춰본 적이 없이 가는 데마다 대접받으면서 잘 먹으면서 잘 다니고 있고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와요 생겨요 그냥 마음에 한번 생각만 아 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고 있으면 그게 생겨요 주님 앞에 이쁜 짓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신나요 안 나요? 정말 주님 시험하지 마 내가 뭐 100일 기도를 하니까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그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떼부려요 막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그걸 허락하고 싶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이거를 나한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뒤로 뭐라 했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맡겨야지 나는 이 시험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 지나가게 돼서 난 싫어요 근데 그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인해지거든요 전쟁을 통과해야지 강인해져요 전쟁에 승리할 때 그거를 아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의 승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미되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 한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줘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거를 물려받은 것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 중에 내가 뭔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속성은 반드시 부셔버려야 되는, 제거시켜야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부셔버려야 되고 거기에 더 나가서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거 이것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욕심이거든요. 자녀들이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부모들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자식 잘 돼야 된다고 막 푸시하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가장 자녀들이 원하는 건 부모의 신뢰감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요. 부모가 신뢰를 하면 아이가 더 잘해요. 그런데 못한다 그러면 어긋장나요. 주님 안에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겪을 만한 문제거리는 제가 다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삐뚤어 나가게 된 요인이 바로 자기 아빠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거를 이제 내가 그 일을 허락할 거라고 먼저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어날 것이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했지만 그 요인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부딪히면서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게 신뢰감이에요. 남의 말은 신뢰를 하는데 아들의 말은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빠의 자존심을 아들이 구긴 거예요. 저는 그랬죠.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랑해줘야 된다 하는데 우리 남편 말은 나는 이런 자식 필요 없어. 그 아이가 완전히 돌아서 집을 뛰쳐나가는 상황이 됐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마귀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분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했어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분리를 일으키는데 요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나갔다면 이 아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분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을 많이 했고 청년 사역을 했는데 전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요 있냐면 부모에게로부터 온 문제들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치가 높아도 문제가 되어지고 다른 아이가 비교를 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육적인 욕심과 육적인 부모의 욕망이 결국은 아이를 망치게 되어지고 문제아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시각에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항상 육의 생각, 내 마음, 내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붙잡게 하니까 그게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가 승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게 하시겠죠.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게 하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때 그 일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만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패배하게 되죠. 모든 일을 할 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돌립니다. 제 경험이에요. 아버지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겸손할래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뭘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내가 했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 게 없으니까 교만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게 감사하고 약한 게 감사하고 무지한 게 감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감사하고 주님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감사하고 그게 다 감사해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믿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기쁠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죠. 자유가 오죠. 기쁨이 오죠. 주님께 맡긴 자,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자가 그와 같은 걸 누릴 수 있어요. 말을 들을 땐 참 쉬운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까지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죽으면 죽지 뭐 그러고 갔어요. 죽으면 죽지 뭐 하고 가보니까 이런 축복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 축복이 예수님만 믿고 가면 그냥 저절로 다 오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 영적 전쟁이 매일 순간 속에서 있는데 이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인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믿음과 함께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생각으로 유혹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쪽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말에 현혹이 돼서 그 말을 따라가느냐? 거기에서 모든 성패가 갈라진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 받은 거가 우리의 삶에 매일 있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절대로 그분이 하시면 아멘이고 안 하셔도 아멘이고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그렇게 늘 그분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슨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육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셔야 되죠. 그럼 모르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인지요.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질문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잠깐 있고 바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 믿음이 그것을 이기고 이기는 견고함이 되어질 때까지 그 싸움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해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 강해져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약한 군대에서부터 강한 군대로 나간 부분도 있고 강한 걸 무너뜨리고 약한 거로 나아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가장 또 어려운 그 헤브론과 같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여호와가 함께 하셨을 때 이겼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키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면은 보여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교회 열심만 내다가 그게 단 줄 알고 가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음란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안에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거룩함이 나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으니 주여 내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잘 보고 알고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어둠이 역사하는 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이걸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고 기도하시겠습니다.